엄마 책 읽어주세요. 우리 아이가 책을 잘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들 하시죠? 그래서 아이가 좋아할 만한 책을 고르느라 하루 종일 고민하기도 하고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목이 아플 때까지 쉬지 않고 책을 읽어주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방법들을 동원해보지만 책을 잘 읽는 아이를 만들기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죠. 책 읽어주기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아이가 책을 잘 읽기 위해서 부모는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책 육아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들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채워드리겠습니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아홉 번째 에피소드, 푸름아빠의 아이 내면의 힘을 키우는 몰입 독서 만나볼게요. 푸름아빠 최혜수 씨는 푸름엄마와 함께 1,000권이 넘는 육아서와 심리서를 읽고 모든 아이는 영재로 태어난다는 믿음으로 육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소신과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푸름이를 영재로 키워낸 경험을 통해서 수천의 강연과 육아 상담을 하면서 푸름이 교육법을 많은 부모들에게 알리고 있는데요. 책 읽기는 단순히 학교 공부를 잘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내면의 힘을 끌어내서 지성과 감성이 조화로운 행복한 인재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푸름아빠의 아이 내면의 힘을 키우는 몰입 독서,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아홉 번째 에피소드로 지금 만나볼게요. 네, 아이 내면의 힘을 키우는 몰입 독서. 오늘 이 책과 함께 책 육아와 관련된 엄마들의 모든 궁금증과 고민들을 또 해결해 주실 분을 모셨어요. 청주 베이비북 어린이 서점의 리딩 코치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상숙 강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리딩 코치 강사가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청주 베이비북 어린이 서점에서 엄마들 상대로 리딩맘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화요일에는 초등 엄마들 위주로 책 읽기 요령, 그다음 목요일에는 영유아 상대 엄마들 위주로 해서 그림 읽기 하는 방법. 그림책 읽는 방법. 네. 오, 너무 궁금한 점이 많아요. 그림책 읽어줄 때 뭔가 특별한 그런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이 궁금해하죠. 사실은 엄마들은 글 위주로 읽어주다가 보니까, 그리고 애들은 글을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엄마가 읽어주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애들은 그림을 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조금 더 재미있게 읽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를 찾아와서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엄마 케이크 까주세요. 아이를 키우는 데는 남다른 열정이 필요하다. 아이 키우는 게 즐거워 잠도 제대로 자지 않는 엄마들이 있다. 너무 힘들고 지치면 아이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잠깐씩이라도 쉬라고 조언을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아이와 함께 놀 생각만 하면 마음이 설레 그럴 수가 없다고 말한다.
우리 부부도 그랬다. 아이의 성장 발달 과정을 모를 때는 모든 것이 힘들었다. 만약 아이를 의무감으로 키운다면 그것만큼 짜증스럽고 지치는 일도 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이 주어질 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아이의 반응을 관찰하고 하루만 지나도 아이의 성장에 변화가 생긴다는 걸 알고 나서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하루하루 삶이 너무나 즐거워졌다. 아이와 놀고 싶은 마음이 커졌고 열심히 공부해서 아이의 성장 발달에 좀 더 걸맞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결국 우리 부부도 변하게 됐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부모의 성장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다. 부모의 그 열정, 그 의욕이 분명 아이를 성장시킨다. 하지만 그 열정이 아이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살짝 끌어당겨 아이가 따라오면 그때 부모가 아이의 능력이 최고에 도달할 때까지 지지해주면 된다. 반면 살짝 당겼을 때 저항이 느껴진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멈춰야 한다. 억지로 끌고 가면 아이는 배움의 즐거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부모는 일방적인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저것 지적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중개자에 머물러야 한다. 교육은 아이에게 무언가를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 내면의 힘을 키워 끌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저것 자꾸 가르칠 게 아니라 아이 내면의 힘이 자연스럽게 커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네, 우리 강사님께서 저에게 예쁜 그림책 두 권을 사전 미팅할 때 선물로 주셨어요. 와, 최고! 편지가 왔어요라는 네, 에가시라 미치코 글 그림의 그레이트북스 책이에요. 네. 그리고 안녕 마음아, 유명한 전집이죠. 네. 그중에 엄마 내가 싫어요라는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저도 이 안녕 마음아 책은 가지고 있는데 아이가 네, 좋아해요. 좋아하죠. 네. 이 책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들의 표정만 봐도 지금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어떤 감정일지가 아이들이 다 느껴지니까. 맞아요. 애들은 글을 모르니까 엄마가 들려주는 것만 듣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살려줄 수 있도록 표정을 엄청 잘 살려놨어요. 그림이 중요하단 말씀이신 네, 거죠? 그래서 그림이 정말 상당히 중요해요. 그림책을 그림이 얼마나 책 내용과 조화를 잘 이루느냐. 그래서 그림책을 고를 때는 그게 하나의 가장 큰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막 읽어줄 때 그냥 열심히 읽어주거든요. 열심히 막 등장인물 흉내도 좀 내가면서 하는데 어째 좀 읽어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맞아요. 사실 엄마들이 동화 구현을 잘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거든요. 맞아요. 선생님 저는 동화 구현을 잘 못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제가 애들이랑 책을 읽어보면 동화 구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 엄마가 아이랑 가장 친숙한 상대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 그 자체로도 아이들은 좋은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엄마들이 그림을 보면서 장면 장면마다 뭐 하는 장면인지 어떤 친구가 등장을 하는지 뭘 하고 있는지 이 친구는 지금 표정을 보니까 기분이 어떤 것 같아? 아. 라고 이렇게 물어가면서 얘기를 하면 애들이 네, 어? 진짜 얘는 왜 이런 표정을 하고 있지? 그리고 엄마가 읽어주는 내용을 들으면서 아, 이럴 때는 이런 표정을 하는구나. 그래서 같이 표정 따라 해보기도 해보면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림책 읽으면서 네, 등장인물의 표정을 따라하는 그렇죠. 거구나. 그렇죠. 네.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네. 네. 그러면 애들이 되게 좋아하고요. 이 책을 같이 읽으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의 엄마들이
저 이 책 우리 집에 있는 책 맞아요? 오. 엄청 많이 읽어줬었는데 어. 그림을 보니까 새로운 느낌? 맞아요. 예, 이런 그림이 있었나? 이렇게. 왜냐면 엄마들은 그림을 많이 보지 않거든요. 글 읽느라 바빠요. 예, 글을 읽어주느라 바빠요. 맞아요. 근데 애들은 계속 그림을 봐요. 또 저한테 많이 하신 질문 중에 하나가 애가 맨날 가지고 오는 책만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책. 똑같은 책. 맞아요. 그 고민 상당히 많아요. 네, 엄마는 수십 번을 읽어줬대요. 지겨워서 못 읽겠대요. 매울 정도로. 그래서 자꾸 한 줄씩 빼먹고 읽어준대. 그러면 애가 너무 잘 알아요. 귀신같이 다 알아요. 네. 저도 생각해봤거든요. 애들은 왜 똑같은 책을 계속 보고 싶어할까. 그리고 하물며 친구 집에 책 많은 집에 놀러를 갔어요. 네네. 그러면 새로운 책을 골라서 보면 좋잖아요. 좋을 것 같은데 엄마 생각에. 근데 자기 집에 있는 책을 골라와요. 아. 이거 우리 집에 있는 책이라고 엄마 또 이렇게 읽어달라고. 그렇구나. 왜 그럴까. 근데 애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 만족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그런데 책을 한 번, 두 번, 세 번 봤다고 해서 그 내용이 다 완벽하게 숙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아나운서님도 저랑 어저께 이 책 봤을 때 네. 새롭게 보이는 맞아요. 장면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 책을 되게 열심히 읽어줬거든요. 네. 분명히. 네. 근데 우리 강사님이랑 네.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봤더니 특히나 그림을 네. 중시하면서 봤더니 되게 느낌이 다른 거예요. 네, 못 봤던 친구도 막 보이고 못 봤던 등장인물도 보이고 네, 표정도 이렇게 다양했구나 싶고 네. 미처 몰랐던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엄마들한테 얘기를 하죠. 20번 들고 오면 20번 읽어주고 30번 들고 오면 30번 읽어줘라. 네. 그런데 엄마들이 그림 읽기를 하고 나면 애들이 아 이래서 이 책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엄마도 감동이 와요. 아. 그냥 글만 읽어줬을 때는 오지 않았던 감동이 그림을 보면서 이게 진하게 와요. 엄청 진하게 오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림 읽기를 자꾸 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설거지를 한다거나 청소를 할 때 혼자 애들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엄마가 읽어줬을 때 그걸 생각하면서 혼자서 그림을 봐요. 그러면서 막 웃기도 하고 막 얘기를 못 읽어도 네, 얘기를 하기도 하고 혼자 읽으면서 어떨 때는 동생한테 막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는 거죠. 그런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엄마들이. 맞아요. 그림을 주목하라는 거 네.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네. 글 읽기에만 바빠서 엄마 책 좀 읽어주세요. 좋은 그림책은 무엇보다 그림이 좋고 문장이 간결하면서도 쉬어야 한다. 또한 어려운 주제라도 아이 수준에 맞도록 쉬운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 간혹 엄마는 그림이 좋아서 골랐는데 아이는 쳐다보지도 않는 경우가 있다. 엄마가 좋아하는 그림과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반대로 엄마는 마음에 안 들어하는 책인데 아이는 몹시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 아이가 자랄수록 어떤 성향의 그림책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지만 처음에는 그림책을 고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그림책을 아이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엄마가 보여준 다양한 그림책 가운데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되고 그 책만 수십 번씩 읽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엄마 입장에서야 이것저것 다양하게 읽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 테지만 그런 생각은 일찌감치 버리는 게 좋다. 아이는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보며 내용뿐 아니라 그림까지 흡수하고 있는 중이니까. 어느 정도 흡수해서 자기 것으로 완전히 소화가 되어야 다른 그림책에 관심을 돌리게 된다. 이 시기에 어떤 것에 먼저 재미를 붙이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는 달라진다. 텔레비전에 먼저 재미를 붙이면 항상 텔레비전만 끼고 사는 아이가 될 것이고 그림책에 재미를 붙이면 항상 책을 즐겨 읽는 아이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가 책을 보려고 할 때는 부모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해 보여주고 대화를 나누며 숨은 그림 찾기 등의 놀이를 하면서 순수하게 몰입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하지만 지식을 던져주고 싶은 욕심에 가득 차 자꾸만 그림책 보는 시간을 연장시키려고 하면 책 읽기 자체를 싫어하게 될 수도 있다. 아이가 원하는 시간에만 그림책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림책은 재미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좋은 그림책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 듣고 왔고요. 이렇게 좋은 그림책을 잘 선정을 해서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잘 읽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또 이어져요. 일단은 장면을 잘 봐야지 되고요. 네.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가 있는지를 보는 거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왜 이런 표정을 할까?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될까? 너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 거야? 질문을. 네,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네. 이 친구는 엄마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줘서 되게 속상하겠다, 그치? 그럼 우리 민지도 이런 적 있었어? 라고 물어보면 자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네. 그리고 애들이요 이 그림책 읽기를 할 때 애들의 표정을 보면 진짜 귀여워요. 몰입해 있어요. 네. 표정을 보면 다양하게 애들이 책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들의 표정에 맞춰서 애들의 표정이 따라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엄마들이랑도 해보거든요. 네. 엄마들도 그래요. 그래서 너무 엄마들이 좋다. 신기하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그냥 영혼 없이 막 텍스트만 네. 읽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연기를 하면서 거기 네.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아이들도 느껴진다는 거. 그래서 오늘을 볼 때는 이 장면이 아이가 엄청 빠져드는 그런 장면이었다면 다음에 볼 때는 또 다른 장면에서 아이가 또 이렇게 깊게 빠져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매번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오래 머무는 페이지가 조금씩 달라져요. 네. 그걸 또 발견하는 기쁨이 있구나. 네. 네. 근데 어떤 애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장면을 계속해서 많이 보는 애들도 있어요. 나중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장면 전체가 눈을 감아도 다 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책을 읽기를 하고 나면 네네. 나중에 엄마가 아이가 잠자리에 들 때 잠자리 읽기 동화로는 뭐를 하면 좋아요? 라는 질문을 엄마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엄마랑 재미있게 읽었던 이런 책들을 잠잘 때 아이가 눈 감고 엄마가 읽어줘도 애가 그 그림을 상상하면서 떠올리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팁을 드렸는데 엄마들이 해봤대요. 근데 진짜로 좋아한대요.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본 적이 없는 책을 잠자리 동화에서 읽어주면 애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림이.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불을 켜야 돼요. 상상력이 계속. 네, 불을 켜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적당한 장소와 시간에 맞는 책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의 기분 상태도 되게 중요하고. 읽어주는 게 현명한 것 같고. 아까 전에 그 아이에게 질문을 네. 중간중간 던지라고 네. 하셨잖아요. 근데 네. 중간에 질문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네. 옆길로 새는 게 아닌가. 네. 이 책을 다 읽지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꼭 책을 한 권을 읽어야 된다. 이거에 되게 네. 강박이 있는 거죠. 네. 그게. 저는 그게 고정관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엄마들한테 첫 번째 버려야 할 고정관념이 오늘 내가 아이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을 끝까지 읽어줘야 된다. 이 생각을 버리고 책을 읽어줘라 라고 해요. 왜냐하면 엄마는 책을 다 읽어주고 나면 내가 아이한테 뭔가를 했다라는 성취감. 그렇죠. 그런 성취감이 있고 내가 책임을 다했어 라는 생각을 나 엄마로서 하는데 엄마로서 오늘 책 읽기 의무 다했어요. 이런 거. 그런데 책 읽기를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아이가 책을 좋아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의 의도하는 목적대로 다 읽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가 얼마나 이 책을 재밌게 읽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애들은 경험치가 다 달라요. 우리의 경험치가 다 다른 것처럼. 그래서 아이들마다
재밌어하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고 그걸 보면서 자기의 경험했던 걸 생각하면서 다른 게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럼 엄마한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때는 왜 그랬지 엄마? 막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곁길로 셀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의문이 드는 게 곁길로 세면 안 되나?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책이 읽어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기 그렇죠. 위한 매개체다. 그렇죠. 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읽어주는 책이 동화 구현을 정말 잘하는 그 어떤 선생님들보다 좋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책을 읽다가 보면 아이의 생각이 읽혀져요. 우리 아이가 요즘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빠져 있는지 예, 그리고 우리 아이가 요즘 기분의 상태가 어떤지가 책을 읽어주다 보면 느껴지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의 성향도 보여요. 똑같은 장면인데 질문을 던졌을 때 아이들의 대답이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다 다르군요. 예. 엄마 책 좀 읽어주세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 또한 대화를 나누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다. 책은 대화의 매개물이다. 끝까지 읽어줘야 한다는데 집착하지 말고 아이와 대화를 나누듯 자연스럽게 진행해보자. 아이가 책을 그만 읽고 싶다고 하면 대화처럼 그만두면 된다. 그래야만 책 읽기가 학습이 아닌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다. 또한 책은 어릴 때부터 부모와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부족한 가정에서 자란 엄마, 아빠에게도 큰 힘이 되어준다. 부모가 책을 읽어주면 아이들은 일상생활에서 나누는 대화 외에도 다양하고 깊이 있는 고급 어휘를 흡수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부모와 대화를 나누는 아이로 성장하게 된다. 우리 부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항상 대화로 해결했으며 성인이 된 지금도 대화를 나누는 게 즐겁고 자연스러우며 막힘이 없다. 책을 통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아이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는 법을 배우며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게 된다. 네, 어제 강사님이랑 사전 미팅을 하면서 너무 사랑스러운 그림책 두 권을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한 권은 아까 소개를 해드렸고 편지가 왔어요라는 또 사랑스러운 책 한 권이 지금 제 앞에 있어요. 이 책은 이제 제가 퇴근하고 윤조한테 직접 읽어줬거든요. 네. 일단 받자마자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이가 너무 좋아하면서 엄마 빨리 읽어주세요. 알겠어요. 편지가 왔어요. 내용은 되게 단순해요. 네. 왔을까 왔을까 편지가 왔을까 아이가 네. 이제 우체통을 보면서 네. 편지가 한 장 이렇게 도착해 있는데 네. 그 편지의 디자인이 네. 누구한테서 왔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네. 얼룩덜룩 까만 얼룩무늬 편지가 왔어요. 누가 보낸 걸까 하고 뒷장을 넘기기 전에 물어봤어요. 제가 네. 그랬더니 은매 졌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귀엽고 막 사랑스러운 거죠. 우리 애기 최고라고 막 칭찬을 해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최고. 또 두 번째가 쭉쭉 줄무늬 편지 해가지고 네. 당근이 있어가지고 네. 물어봤더니 처음에 이제 당근이니까 당연히 토끼인 줄 알고 맞아요. 토끼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끼는 줄무늬가 없는 것 같은데 줄무늬 있는 친구 누구 있지 했더니 얼룩말 이렇게 맞추더라고요. 네. 대화를 하면서 또 아이들 수수께끼 푸는 맞아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질문하고 네. 대답하는 네. 거. 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한 세네 번을 연속해서 계속 읽었어요. 그리고 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책 뒤에 QR코드를 네. 이렇게 찍었더니 클래식 음악이 나와가지고 너무 아름답게 또 네. 책을 읽어줄 수 있어요. 여기에 네.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하는 또 네. 다른 친구가 있다고 네. 강사님 말씀하셔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지? 동물 친구 이외에는 없는 거죠. 없는데 주인공이랑 네. 근데 봤더니 우체통 밑에 정말 자그마한 애벌레가 네. 한 마리 등장을 해요. 네. 첫 페이지에. 네. 그래서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점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우체통으로.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애벌레가 번데기가 됐다가 네. 마지막에 나비가 되는 거죠. 돼서. 그래서 친구를 다 초대해서 놀 때 보면 초대받지 않은 친구가 와 있어요. 오. 그 친구가 바로 나비가 된 거죠.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네.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는 제가 못 찾았잖아요. 네. 똑같이 네. 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네. 윤주야 여기에 엄마가 지금 얘기하지 않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어디 있는 것 같아? 이랬더니 이러고 계속 보더라고요. 그랬더니 탁 가르치는 거예요. 애벌레를. 그러니까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엄마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애들 눈에는 보이는 거죠. 귀신같이 그걸 알더라고요. 그만큼 애들은 그림에 집중하고 네, 관찰력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래서 또 엄청 호들갑다면서 칭찬을 해줬죠. 우리 애기 너무 잘한다고. 근데 이제 어떤 애들이 묻죠. 애벌레였는데 어떻게 나비가 됐을까. 그러니까요. 이럴 때 이제 자연스럽게 연계 독서가 가능한 거죠. 아. 애벌레가 어떻게 나비가 됐을까. 자연 관찰을 좋아하는 애들도 있지만 좋아하지 않는 애들도 맞아요. 있어요. 그러면 나비는 이렇게 예쁜 모습이지만 아가일 때는 이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비는 어떤 아가를 낳을까. 그렇게 해서 아이랑 같이 자연관찰 책을 또 자연스럽게 같이. 유도해서 볼 수 있는 그리고 밖에 나가면 요즘에 나비 엄청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애들은 우리 어른들도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무 위에 알낳는 모습들도 봤으면 나중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본 애들은요. 이게 누구 아닌지까지도 구분을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너무 놀랍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가능성의 크기는 네. 어른들의 기준으로 잣대를 그렇죠. 정할 수가 없어요. 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엄마들이 내 아이지만 판단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지 않는 점들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요즘에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려고 많이 데리고 다니시고 맞아요. 근데 모든 것을 다 다니면서 보여줄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접적인 경험으로 동화책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하면 보면 알면 나가서 보이고 네. 보이면 신기하고 신기하니까 재밌고 재밌으니까 또 보고 싶고 또 하고 생기고. 싶고 맞아요. 그렇죠. 오이 나 이거 귀에다가 댈 거야. 민조가 귀에다 댈 거야? 어 알았어. 내가 댈. 기다려봐. 엄마가 해줄게. 팟캐스트 듣고 싶어요. 이어폰만 꽂으면 육아가 행복해집니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책은 하루에 얼만큼을 읽어주는 게 좋은 건지 언제부터 읽어주면 좋을까 이런 질문도 많이 하거든요. 진짜 많이 해요. 그렇죠. 네. 아나운서님은 언제부터 읽어주셨어요? 저는 태어나자마자부터 읽어주긴 했어요. 정말요? 사실 임신하고 읽어주고 싶었는데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태교로는 못했어요. 책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못 알아들어도 쉽고 재미있는 책을 소리내서 엄마가 한두 권씩 읽어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네네. 또 어머님들이 사실 제일 많이 읽는 것은 말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많이 오시거든요. 보통 보면은 뭐 한 16개월, 18개월 되면 빠른 아이들은 네, 이제 막 오기 시작을 하세요. 아. 어머님들이 책에 대한 궁금증을. 네. 그런데 그 전부터 읽어주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또 엄마들이 읽어주다가 보면 아, 영유아 단계 아이들에게는 이런 어휘를 많이 사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엄마들이 읽어주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동화책을 엄마들이 좀 꾸준하게 읽어준 아이들은 애들이랑 놀 때 노는 자세가 조금 달라요. 오, 그래요? 어떻게 다를까요? 네. 제가 보니까 너도 이거 갖고 싶어? 내가 줄까? 이렇게 말을 해요. 아, 그런데 놀 때 그렇죠. 자기들 자기의 생각을 끼리. 말을 할 수도 있고 친구의 표정을 보고 친구가 어떤 마음인지를 얘가 대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책을 많이 읽지 않은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머릿속에 어휘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말로 잘 안 되니까 몸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의도치 않게 자기 생각과 의도치 않게 싸움이 벌어지거나 밀친다거나 그러면 울게 되고 저 친구가 나를 밀었어 이렇게 되는 거. 안아줘요 사랑해요. 엄마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책을 너무 많이 읽는 아이가 되면은 사회성이 길러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런데 오히려 책을 통해서 인성을 배울 수 있고 사회성을 배울 수 있지 또래 친구들 관계에서 배우는 거는 오히려 늦을수록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욕이라든지 그쵸. 아이들의 폭력 같은 거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걱정 없이 그냥 차라리 책을 읽게 해라 혼자. 네. 그게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배운 것을 친구들 사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가 되어야 되는 거지. 네. 아이들 가운데에서 뭔가를 배워와서 그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다 인성이 바른 아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닐까요? 자, 그리고 엄마들이 또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책을 하루에 얼마나 읽혀줘야 되는 것인가. 근데 이거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가 계속 읽어달라고 하는데 네. 엄마는 너무 힘들고 지치고 목이 쉴 정도로 목이 쉴 정도로 졸리잖아요 또 밤에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해본 경험에 의하면 애가 일단 너무 재밌는 거예요. 책이. 네. 그 재미가 있을 때 아이의 호기심이 생겼을 때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다음번에 아이가 언제 그렇게 또 계속 재밌을지는 알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조금 힘들더라도 아이가 필요로 하고 원할 때는 조금 들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고민을 하는 엄마들도 계시지만 책을 읽어달라고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서 고민인 엄마들도 맞아요. 있어요. 우리 아이는 책 안 읽어요. 도서관 데리고 갔는데 그냥 네. 키즈카페처럼 뛰어놀다 와요. 이런 거.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서 고민하는 엄마들보다는 네. 네. 책을 안 읽어서 고민하는 네. 엄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아이들은 책이 재미있다라는 것을 아직 경험을 많이 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엄마들이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한 권부터 시작을 해라. 하루에 한 권. 네. 10분 정도잖아요. 5분 그렇죠. 10분? 그렇죠. 5분 10분밖에 안 걸려요. 맞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권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엄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마가 책을 읽어주면 애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생각보다 좋아해요. 그래서 내일 또 엄마가 재미있게 책 읽어줄게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날 돼서 엄마가 책 읽어줄까? 라고 하면 좋아라고 하지 싫어라고 하는 애들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경험치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변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고 네. 한 권으로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그렇죠. 저도 이제 아이를 그 책과 친해지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엄마의 욕심을 들키는 순간 이건 끝이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엄마, 책 좀 읽어주세요. 책과 친해지고 충분히 읽혀야 한다고 하니 책을 읽은 다음에 독후감 쓰기를 독려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엄마들이 많다. 물론 어느 정도의 독후활동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어린아이에게 독후감 쓰기는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아이가 책에 확실히 빠지기 전에 다른 활동을 강요하면 독서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엄마가 제자가 되고 아이가 선생님이 되어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해보자. 엄마가 보기에는 책을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완전하게 읽기 독립이 되어 있지 못한 상태라면 조금 게을리하는 사이 아이는 금방 다른 것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완전한 읽기 독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아이가 혼자 보려고 할 때 엄마가 일부러 읽어줄 필요야 없지만 읽어달라고 요구할 때는 꼭 읽어줘야 한다. 일단 책 읽는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면 그때는 아이가 무엇을 하든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책에 몰입된 아이는 게임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책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 어쨌든 8살까지는 전력을 다해 책 읽기를 해야 한다. 책 읽는 습관이 완전히 다져져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엄마가 원하건 아이가 원하건 원하는 것을 하게 하면 된다. 배움이 즐겁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해도 즐겁게 받아들인다. 인성도 책을 읽으면서 길러질 수 있다. 엄마들이 질문을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책 읽으면서. 네. 근데 우리 애는 질문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근데 질문하는 걸 싫어하는 이유를 엄마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엄마들이 깜짝 놀라거든요. 왜냐하면 엄마들도 대답하기가 힘든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 질문이 뭘까? 엄마가 책을 펼쳐놓고 엄마는 이 책 보면 어떤 질문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제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요. 책에 나오는 내용 누구 만났는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는지 이제 책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애는 책을 볼 때 책의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보다는 등장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이때 이 친구는 굉장히 슬퍼한다. 그치? 나도 이러면 되게 슬플 것 같지. 라고 하면 애들이 공감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만약에 윤조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윤조도 엄마가 이렇게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이렇게 물으면 애가 대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꾸 여기에서 누구랑 미끄럼 탔어? 책 덮고 난 다음에 자꾸 떠올려보라고 하는 거죠. 아까 봤잖아. 잘 생각해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 엄마가 묻고 싶은 질문이 누구를 만났는지가 궁금할 때는 생각이 안 나? 그럼 우리 누구 만났는지 같이 한번 볼까? 이렇게 하면 애들이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엄마들은 자꾸 덮어놓고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독서를 학습으로 생각. 그렇죠. 엄마들이. 네, 엄마들이 자꾸 학습으로 다가가는 순간 애들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싫잖아요. 독서는 즐거운 시간이다. 독서는 재밌다. 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 줘야지 나중에 혼자서도 독서를 하고 싶고 쉬는 시간에 노는 애들도 있지만 나는 책 읽는 게 쉬는 거야라고 말하는 애들 보면. 네. 책 읽는 게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책을 읽는 거거든요. 진짜 독서는 학습이 아니라 즐거움이다. 명언이 나온 것 같아요. 엄마 믿어주세요. 이제 아빠 믿어봐. 책을 읽어주는 것은 아이와 나누는 일종의 대화다. 그냥 줄줄 읽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맞장구도 치고 서로 이야기도 왔다 갔다 해야 즐거운 법이다. 책에서 무언가 먹는 내용이 나오면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주며 너는 무슨 음식을 제일 좋아하니? 함께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펼쳐보기 바란다. 그러다 다시 책으로 돌아오면 된다. 이렇듯 책을 통해 아이와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이의 창의력도 쑥쑥 자라나고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도 키워가게 되며 책 내용에도 자연스럽게 푹 빠지게 된다. 책을 읽어주다 보면 아이가 책 속의 등장인물을 자신이나
주변에 알고 있는 인물로 바꿔 읽어달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는 아이의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인공을 바꾸어 책을 읽어주면 아이는 주인공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입해 마음껏 상상의 날개를 펼치게 된다. 등장인물이 복잡하다면 엄마가 먼저 바뀐 등장인물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 읽어주면 된다.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그냥 쭉쭉 읽는 것보다는 아이와 함께 호흡하며 읽는 것이 효과적이다. 책을 읽으면서 아이가 상상의 날개를 펼치면 엄마도 그 상상 속으로 같이 들어갔다가 다시 책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뭐든지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듯 가면 부작용이 없다. 그러나 일방적인 책 읽어주기가 계속되면 아이는 책 읽기를 싫어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그림 읽기를 저희랑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숙제를 해요, 엄마들한테. 네네. 오늘 그림 읽기 한 책을 집에 가서 읽어줘봐라. 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네. 어떤 애들은 엄마 너무 재밌어. 오. 내일도 이렇게 읽어줘. 라고 우와. 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엄마 그냥 글자만 읽어주면 안 돼? 오. 라고 하는 애들도 있대요. 그래요? 이제 엄마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배운 건 다 써먹어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생겨서 그 페이지에 나오는 애는 지금 뒷장이 궁금한데 막 넘기는데 네 엄마가 잠깐만 기다려봐 하고 넘치지 말아봐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한 장면을 깊게 보는 걸 좋아하는 애들도 있지만 네. 빨리빨리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가 궁금한 애들도 많아요. 맞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조금 빨리빨리 애랑 같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고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엄마가 천천히 한번 읽어줄까? 라고 해서 다시 한번 보고 좋아하는 장면에서 그림 읽기를 한 장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이의 흥미와 관심에 맞는 네. 그걸 따라가는 네. 독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많은 팁들을 오늘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림책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저는 엄마가 아이랑 같이 책을 읽으면 일단 엄마도 많이 배우고 애도 엄마 목소리 들으면서 엄마랑 유대관계도 좋아지고 네. 그러다 보면 애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어디를 나가도 자존감 높은 아이로 잘 양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주는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아이와 스스럼 없는 대화를 많이 하시고 사춘기가 됐을 때도 심하게 사춘기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책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애들이 궁금해하다고 질문을 할 때 끊지 마시고 네네. 아이들이 얘기를 조금 들어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니 저희가 감사드리죠. 너무나 많은 네. 팁들을 주셨는데 네. 좀 아쉬워서 다음에 또 기회를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들을 한번 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청주 베이비북 어린이 서점의 리딩 코치 강사 한상숙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노래 불러주세요. Sing a song, baby. 인사주주, 사주주, 인사주주, 야, 나, 사주주, 사주주.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 방송에 힘을 주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방송 더 기대해 주실 거죠?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You're later. You're later. You're later. You're later.